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잘 자요? 네.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BH 신메뉴.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큰 치킨 회사에서 신메뉴가 이렇게 자주 나오나요? 거의 분기별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커리 퀸. 자기가 마치 커리의 여왕이다. 칼에 관련된 치킨의 그런 거기서 이제 여왕으로 자리 잡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BHC를 시키면은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예, 바싹 치즈볼 이렇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BBQ 황금올리브 닭다리. 이 친구들은 이제 소개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많이 먹었던 거라서. 자, 그리고 BHC 시킬 때는 이거를 시키면은 이제 BBQ를 시킬 때는 또 이렇게 치즈 스틱과 오징어링을 또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치즈 스틱부터 하나 먹을게요. 네, 늘어나는 것부터. 치즈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자 우리 련미님 또 중계방에서 한 개 너무 감사합니다. 서포터가 고마워요. 자 우리 쩡이님 또 10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쓸게요. 주작이라고 이게? 어딜 봐서 착한 사람이면 다 보여요. 치즈볼도 한 입?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우리 양마가 또 맛있게 먹으라고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 고마워요. 양마 잘 먹을게요. 저 양마 양꼬치 조아님 또 한기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통근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맛있죠? 맛있죠? 하나에 1,000원이어서 먹방 아니면 먹기 사실 조금 부담 많이 돼요. 근데 먹방 할 때만 여러분들 치즈볼 먹으면은 5,000원에 5개라서 그리고 이거 주세요. 커리딥 소스 완전 커리커리하네요. 네. 이게 뭐야? 개그도 아니고 뭐 드립도 아니고 뭐 커리커리하다는 건 뭐야? 죄송합니다. 장갑을 끼고 맛있어요. 커리커리. 아 스테판 커리. 왠지 이거 먹으면 3점 슛을 되게 잘 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지금 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뭐부터 먹어볼까요? 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 계속 모양은 그 뿌링클이랑 거의 비슷해요. 끝에 약간 녹색으로 그 뭐 묻어있는 거 있죠. 우리 그로리님 또 중계방에서 네 스티커 형님 감사합니다. 생긴 거는 약간 뿌링클처럼 생겼어요. 그 녹색이 겉에 이렇게 살짝 묻어있고 핫 뿌링클 같이 생겼어요. 소스 찍어서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자 우리 슈퍼스타님 중계방에서 또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름끼치게 표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카레 맛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맛있는 카레 맛인데 그 맛있는 카레 맛이 어떤 맛이냐면 약간 뿌링클 소스랑 합쳐진 그러니까 이게 먹어 카레 맛이 나긴 하는데 아 BHC 거구나 약간 그래도 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잘 봐요 카레 맛은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해 지금 만약에 눈 감고 먹였어 그러면 카레 맛이다 근데 어디 메이커 카레 맛이게 그러니 근데 물어보면 BHC 카레 맛 아닌가 약간 약간 짠맛 나는 카레 짠맛 나고 약간 뿌링클인 느낌이 좀 느낌 나면서 그러니까 BHC의 그런 캐릭터적인 그런 정체성 BHC의 아이덴티티를 벗지 못했다 근데 맛있다 예 요 정도 제가 그동안 카레 맛 나는 뭐 음식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그 카레 맛은 아니에요 맛있는 카레 맛 우리 연미님 또 중계방에서 또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번에 소스 한번 먹어볼게 또 사실 소스는 약간 매콤해 약간 매콤합니다 여기 소스는 우리 연미도 스티커 또 감사합니다 소스는 카레랑 전혀 무관한 약간 뭐랄까 토마토 소스 같아요 또 사 먹을 거예요 한 번쯤은 더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 원래 한 번 먹으면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먹방 안 할 때 한번 혼자서 먹어볼만 한 듯한 느낌? 아. 근데 살사야? 횟집 어서와요.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뭐 먹었지? 말도 안 되게 이걸 왜 시켜 먹나라고 말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홍글몬지 뭐. 아. 아니, 근데. 제가. 저 BBQ에서 진짜. 진짜로 스폰 없거든요? 아 진짜로 내 지인이 BBQ도 아니야 아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황금 올리브 달달이 진짜 아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막 그 아 우리 뜨아왕님 또 2 더하기 2는 귀요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 맛있지? 네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응? 아니, 먹어도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기름이 많다고요? 저는 기름 많은 걸 좋아하나봐요, 제가. 이렇게 기름 많은 거. 커리큐니아 짜요. 근데 뿌링클만큼 짜진 않아요. 야, 이건 BHC는 BBQ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BHC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저는 BBQ가 좋네요. 개인적인 거니까, 예.
저는 음악 평론가도 아니고, 아 음악이래. 뭐 음식 평론가도 아니고 닭 뭐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비비큐가 좋네요. 너무 좋아. 아 우리 개천용 선배님 어서오십시오. 필수! 예 선배님 어서오십시오. 우리 햄삐님께서 또 이덕이는 귀요미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맛뿐이님이 마동석이 마동석님이 드시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 끝에 제거한 다음에 한 번에 먹는 거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가운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깝잖아. 안 아까워. 한 번에 여기 뜯은 다음에 한 번에 빠. 커리? 이거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우리 92님 또 한 개로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팬가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노르지마 어 베이비. 치즈볼드야? 네 보여드릴게요. 먹는 속도 빨라진 것 같아요. 아 오늘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 아무리 제가 천천히 먹는 사람이어도 답답하게 먹는 것보단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조금 빨리 먹는 게 솔직히 좀 더 대리만족 느끼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익사이팅 하자고? 하나 더 먹고. 근데 둘이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야. 비슷한 장르가 절대 아니고 완전 색깔이 완전 달라요. 겉모습은 거의 뿌링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끝에 녹색 그 가루 있잖아요. 그게 약간 묻어있어요. 되게 짠 카레 맛이에요. 근데 충분히 맛있어요. 먹었을 때 맛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러니까 짜고 맵고 카레 맛이야. 약간 짜고 약간 맵고 약간 카레 맛. 치킨은 맛없으면 얼마나 못해야 되나요? 그거요. 정답 신호등 치킨. 와우 그거는요 와 그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못 먹게 만드냐 연구를 해서 만든 것 같아. 진짜로 진짜 그 치킨은 와 먹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신호등 치킨? 멕시카나인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가 두 번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아,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치킨 진짜. 아 물론 성공하신 BJ분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치즈볼 겉은 약간 바삭한 도넛츠 같은 느낌. 노랑통닭이 뭐예요? 노랑통닭 뭐지? 자, 눈에 보이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시는 분들 말씀해주세요. 우리 보여? 팬정이 보여? 우리 미안이도 보이고. 그래. 보이시는 분들은 저의 진정한 팬인 걸로. 내가 뭘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뭘 해도 나를 사랑하고 아껴. 고마워요. 보인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커리퀸 성공할 것 같나요? 그 성공의 기준이 뭐죠? 얼마나 성공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볼케이노급? 볼케이노급으로 성공할 것 같냐고요? 그건 안 돼요. 그 정도 핫 이슈는 절대 안 되고, 딱 두 글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커리퀸은 두 글자로. 쏘쏘?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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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퀸 쏘쏘. 뿌링클과 뿌링클만큼 그런 대역변이 일어나지 않아. 볼케이노? 안 돼. 그 정도의 이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냥 썼어. 솔직히 맵스도 성공 못했죠. 그럼 또 뭐 있지? 매운 치킨? 마랏은 약간 방탄소년단을 뒤에 얹고 약간 조금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볼케이노가 제일 성공했고. 그래? 각 브랜드별로 대표가 있잖아요. BHC는 뿌링클, BBQ는 뭐 황금올리브나 자메이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굽네 볼케이노 이런 식으로. 근데 이 BHC 간판은 되게 좀 그렇다. 그런 느낌? 핫프라이도 맛있어. 교촌은 뭐가 대표야? 허니콤보가 대표지. 아닌가? 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장갑을 잠깐 뺄게요. 네, 장갑이 잘 안 빠져가지고. 에이, 오늘 두 장 쓰지 뭐. 에이, 금수저입니다. 장갑은 일회용이야. 한 번 쓰고 재활용 안 해.
하지 말자고?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한번 할게요. 익사이팅! 복식호흡. 오징어리힝. 아, 우리 얀마가 또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얀마 감사합니다, 100점. 고마워요, 얀마. 아, 얀마 오징어링. 아. 아, 우리 아프지만 도토님 또 101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엄마는 싫어할 듯?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주고 계세요. 예. 아들 최고래요.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직원분들이 막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게 시원찮게 막 혹시 BJ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막 되게 매니저님이셨는데 되게 나를 기분 좋게 알아봐 주셨어. 유디티님 아시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기분 되게 좋아하셨어요. 뭔가 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채팅창이 매너가 좋네요. 그죠? 오늘은 어그로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1000분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죠? 아, 우리 들깨가루님께서 또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나 순댓국 먹을 때 들깨가루 다 부어버려. 거기 위에 있는 걸 다 부어버려. 네, 잠실 롯데백화점. 들깨가루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들깨가루 먹고 싶다. 왜 이렇게 안, 원래 비닐장갑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원래 막 싹싹 넣었다가 싹싹 빼고 야! 아니,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데 왜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거지? 중계방 분들이 그냥 눈팅만 하시나?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본방은 채팅창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과묵이야. 아니야. 싫어하는 음식이요? 저 약간 회, 막 이런 거. 해물. 해산물. 살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살아있는 거. 막 움직이는 거, 먹는 거. 조개까지는 어떻게 좀 먹어보겠는데, 막 그런 살아있는 거. 아, 물론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막 즐겨 먹고, 막. 찾아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소스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장갑 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연어는 맛있다. 나 이거 과자 맛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이 맛 나는 과자 있는 것 같아. 약간. 이거 과자 있어. 이거 과자 있어. 나중에 혹시 드셔보시면은 이거 과자 있어. 100% 있어. 맞네. 약간 치토스 맛 나네. 맞네. 약간. 맞아. 치토스 맛 나요. 맞아. 약간 치토스 맛 난다. 맞다. 체스터쿵. 우마이봉도 이 맛 있는 것 같은데, 우마이봉? 그 일본 과자 알아요, 우마이봉? 그것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우마이봉도 이 맛 먹어본 것 같아. 알아? 우마이봉?
맞아, 맞아. 과자 중에 체스터콘이 제일 비슷하다. 근데 비비큐는 탄데 비비큐는 탄데 안 되고 말고 이 육즙 뻑뻑함이란 1도 없어. 아주 부드러워요. 예,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1인 2닭 하는데 지금 조금 이제 좀 약간 배가 차긴 찼죠. 근데 요즘에 제가 먹방은 절대 배부름을 느끼면서 먹지 않거든요. 좀 오래 방송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정말로 오래오래 여러분들이랑 오래오래 방송하고 싶어서 좀 배부름을 느끼면은 죄송하다고 배부르다고 얘기하고 딱 바로 녹화 꺼요. 이거 커리킨 조금만 더 먹을 거예요. 언니 고마워요. 녹방에 욕하시는 분 맞냐고요? 당연하죠. 생방도 많은데 녹방도 많죠. 소스도 오늘 커리키는 소스. 네. 그리고 이 소스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소스 약간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인데 그냥 그거야. 자. 여러분,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 됐어요. 녹화만 여기까지.